서귀포의 메밀꽃 필 무렵 메밀향 짙은 면 요리가 그립다면 이게 메밀쌀입니다. 자, 원물을 탈취한 메밀쌀 갓 수확한 햇 메밀로 만든 구수한 메밀면 요리 추천이요. 먹기 전 사진을 부르는 비주얼부터 너무 비주얼도 예쁜 것 같아. 아름다워요. 제주의 산과 들이 그대로 담긴 완벽한 제주 한 그릇. 그 옛날 임금님께 진상했던 귀한 과일에서 지금은 국민 과일이 된 제주 감귤 이야기까지. 크림도 이제 눅눅해질 수 있어가지고 나가는 만큼만 만들어 놓고 이제 또 그때그때 빠질 때마다 채워서 다시 넣고 있어요. 서귀포의 탐나는 별미들 지금 맛보러 갑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넘치는 서귀포시. 오늘은 먹거리를 찾아 서귀포시 표선면으로 떠납니다. 화산섬 제주도의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한라산. 서귀포는 한라산 남쪽에 있다 해서 산남이라고도 불리죠. 서귀포를 병풍처럼 두른 한라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은 단풍이 들면 이곳에 또 다른 절경이 펼쳐진답니다. 가을에 단풍이 아니라 꽃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바로 서귀포의 숨은 명소 메밀밭입니다. 요 귀여운 깡통 기차 타고 꽃놀이 가볼까 예. 소박하고 소담스럽게 꽃을 피운 메밀밭. 이효성님의 소설에서처럼 메밀꽃이 소금을 뿌려놓은 듯 혹은 이런 눈이 내린 듯 이곳 들판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은하 목욕탕에서 왔어요. 네? 은하해에서 왔어요. 목욕탕이요.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으라 소문 듣고 왔어요. 아, 뭐 있으면 출산이 나가지고 태교여행 겸해서 제주도로. 첫째, 첫째. 와. 예, 해외 가기는 멀고, 예, 제주도가 또 좋아가지고. 메밀꽃이 유명해서 왔는데 너무 좋네요. 메밀꽃하고 저 깡통 기차. 예. 이곳은 드넓은 메밀밭과 함께 알록달록 깡통 기차 타는 재미와 인생 사진 남기는 즐거움은 덤. 거기에 신비로운 실내 화원까지. 아니 그런데 웬 가마솥? 내가 왜 여기서 나와? 뭐예요? 네, 아 메밀 껍데기 삶고 있어요. 메밀 껍데기요? 네. 큰 가마솥에 메밀 껍질이 한가득. 아니 알맹이는 어쩌고 껍질을 삶나요? 아 이걸 뭐에 쓰려고요? 저희가 메밀 농사를 짓는 곳이거든요. 그 메밀 베개를 만드는데 껍데기로 메밀 베개를 만들거든요. 메밀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메밀을 가마솥에 삶는 이유는 살균 소독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아하! 메밀로 베개를! 본래 찬 성질을 가진 메밀 껍질은 통풍이 잘 돼서 예로부터 태열이 있는 신생아와 아이들 베개로 많이 쓰였답니다. 하얀 꽃이 핀 서귀포의 메밀밭.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낭만 여행지입니다. 사실 메밀은 제주의 대표적인 밭작물. 이 세계가도 자주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일교차가 큰 편 아닌가? 좀 며칠 있다가 비 온다고 하고 일교차가 좀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 20일 날 비가 온다는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메밀을 심으면은 밤에 이슬이 잘 끼어야 돼요. 제주 신화에 따르면 메밀은 농경의 신 자청비가 하늘에서 가져왔답니다. 이런 메밀을 선조들은 천지의 기운인 오행을 담은 오행식물이자
오방지 영물이라고 부르며 귀히 여겼는데요. 특히 땅이 척박하고 물이 귀한 제주에서 메밀은 어려운 시절을 버티게 해준 고마운 작물이었죠. 이 꽃에서 어디 부분이 이제 좀 열매가 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뒤집어 봐야 돼요. 예, 여기 이런 게 열매거든요. 예. 꽃 밑으로. 예, 잘 염어가지고 이렇게 검어야 돼요. 많이. 아, 색깔이. 예, 그 진한 갈색. 네. 계통으로 좀 가면 그 제주도산은 이렇게 좀 황토색을 좀 띄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셨나요? 제주 메밀이 재배 면적과 생산량에서 전국 1위라 하는 사실. 이제 메밀 하면 제주가 떠오르겠죠? 기본적으로 이 메밀은 제주도가 척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식량 작물을 키울 작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메밀을 중산간 쪽에서 계속 재배를 해왔던 거고, 또 하나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기후가 따뜻해져서 이모작이 가능해요. 봄에 메밀을 파종을 하고 가을에 메밀을 파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봄 메밀은 65일이면 파종하고 수확까지가 끝납니다. 가을 메밀은 90일이면 이제 파종하고 수확이 끝나요. 그래서 제주도는 이모작이 가능해서 재배량이 많은 거. 저기서 국내 생산량이 한 40에서 45%까지가 제주산입니다. 전통적으로 메밀을 이용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던 것. 이게 밭에서 수확해온 메밀 원물이고요. 지금 이 기계들이 메밀을 크기별로 선별한 9가지로 선별한 선별기고, 그 다음으로 이제 탈피를 시작하는 첫 가공 공정의 시작입니다. 봄과 가을에 수확되는 제주 메밀은 이곳의 오랜 구황작물. 과거엔 흉년 때 주식으로 먹던 소중한 식량 자원이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때론 해녀 원기 회복용 몸국에도, 산모의 미역국에도 메밀이 들어갈 만큼 제주인들의 삶과 문화에 깊숙이 배어져 있는 식자재입니다. 크기별로 분리된 메밀을 이제 탈피실로 옮겼고요. 그래서 이 메밀이 들어가서 바람으로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메밀 껍질을 까는 탈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선별 과정을 거친 후 크기별로 나눠 껍질을 따니 껍질이 더 깨끗하게 제거된답니다. 이게 메밀쌀입니다. 자, 원물을 탈피한 메밀쌀. 이걸 갈아서 이제 메밀 냉면도 만들고 부침개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제주도에는 메밀을 이용한 음식이 100여 가지가 넘는다는데, 자, 그중에서 뭘 먹어볼까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요? 맷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메밀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맛과 향의 차이가 크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련한 것이라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맷돌로 갈아야 그 온도가 이 메밀에 덜 전달되기 때문에 메밀 찰기랑 향을 유지할 수 있어서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저 세 개 뭐 들어있는 건 뭐예요? 아, 이거요? 네. 이거 메밀 뜰채를 흔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서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메밀 가루를 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100% 순 메밀을 전통식 맷돌로 재분했다면 이제 메밀 면을 만들 차례. 곱게 갈린 메밀 가루를 얼음물과 섞어 반죽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도 메밀의 구수한 향이 확 느껴집니다. 보통 반죽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렇게 완성된 제대로 된 메밀 반죽. 반죽은 9인분에서 10인분 정도를 뽑아요. 한 번에요? 예. 이게 딱 적당한, 보관하기에도 딱 적당하고. 메밀 본연의 맛과 향을 위해 과정에 정성을 들이는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그리 울었고, 맛 좋은 메밀면을 얻기 위해
과정이 그리 많았나 보. 밀가루 면 뽑는 것보단 유실률도 많고요. 찰기가 없으니까. 아, 찰기가 없어서. 예, 찰기가 없어서 메밀면을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드디어 이곳 주민들이 생산한 메밀로 면 요리를 선보이는데요. 아, 처음에 어떤 모양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제주도 한라산 모양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젓가락을 사용해서 마니까 저희가 원하는 모양도 나오고 보기 좋은 면 요리가 맛도 좋다. 과연 오랜 고심 끝에 탄생한 모양은? 그래서 이게 한라산 모양이고 이 위에 이제 오름이 생기고 고명이 올라가면서 백록담 모양까지 만들어내는 면입니다. 비비작장면이라고. 와우, 정말 비주얼이 예술이네요. 제주에서 난 재료로 구성된 고명. 제주 모습을 푸짐하게 한 접시에 담은 야심작 대령입니다. 아, 이미 식당 앞은 문전성 씨. 글쎄, 기대해보는 거예요, 오늘. 네. 왜요? 맛있다 하니까. 기다려서 먹을만 하다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려고요. 파라과이에서 왔습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원에서 왔어요. 메밀 먹으러 제주도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한국 식당들이 많고 있긴 있는데 메밀은 없어요. 그래서 먹어보려고 하는 거죠. 저 베이에리아라고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요. 한국의 메밀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배고파 죽겠어. 빨리 좀 빨리 줄을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네. 자, 바쁘다 바빠. 서둘러 자리를 잡는데요. 급해도 사진은 찍어야겠죠. 너무 비주얼도 예쁜 것 같아. 아름다워요. 요 요리는 아이들이 낙서하듯 무심하게 비벼서 먹는 게 포인트. 다들 말없이 드시는 걸 보니 그 맛이 궁금해지네요. 근데 너무 고소하고 진짜 건강한 맛이에요. 꾸밈 없는 그 재료 그대로의 순수한 맛이 느껴져요. 다음으로 비빔 냉면 등판. 조금 자극적인 맛을 원한다면 바로 이거죠. 이 집만의 특제 숙성 양념이 새콤달콤 입맛을 살린 놓칠 수 없는 맛이랍니다. 일반 비빔국수 맛인데 그냥 더 맛있어요. 맛 진짜 담백하고 맛을 표현하자면 한라산의 맛이 이 맛이 아닐까.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이 땅의 신화와 역사, 문화가 담긴 제주 메밀. 그 음식을 통해 제주를 또 한번 느껴봅니다. 제주 하면 감귤이겠죠. 이번엔 탐라의 맛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곳인 서귀포는 본래 감귤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이곳에 감귤을 테마로 지어진 감귤 박물관. 감귤의 역사와 문화 등 감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다양한 체험과 관찰도 해볼 수 있게 꾸며진 곳이죠. 박물관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바로 세계 감귤원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제주도 말로 붕깡이라고 해. 여기도 있어. 오, 맞아. 여기도 있어. 너 이거 알지? 부처님. 부처님 귤. 절 몇 번 해? 두 번. 세 번. 세 번. 이렇게 절 이렇게 하지. 그 부처님 귤이야. 진짜 신기하지? 인도 동북부가 고향인 불수감. 이외에도 신기한 귤이 많은데요. 모양도 크기도 다 제각각입니다. 동전보다 작은 것부터 어린아이 머리만한 것까지. 아니 세상에나 이런 귤들이 있었네요. 그 도입했을 때 당시에 그 환경 기후에 맞게 아마
교배한 귤들 중에 당연히 성공한 사례도 있을 거고 안 된 뭐 이렇게 실패한 사례도 있을 건데 그곳에서만 재배하는 거 아니면 거의 상품성으로 키우고 있지 않지 않을까요? 감귤을 키우고 있다는 김준섭 씨, 그의 농장을 찾아가 서귀포의 감귤 얘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유성아 이리 와. 슬퍼. 할아버지 손 잡고 가. 갔다 와서 하자. 옳지. 엄마 나도. 응. 가자. 응. 아빠 가위. 어 갈 거야. 아침부터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농장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제주도 토박이인 준석 씨는 대를 이어 3대째 감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노지 감귤이 노랗게 익는데 그 풍경은 제주 최고의 풍광인 영주 10경 중 하나로 꼽히죠. 귤, 림, 추, 셋. 예나 지금이나 가을이면 제주는 귤나무가 장관을 이룹니다. 유성아 이렇게 보여줘 카메라. 귤 사세요 해. 사세요. 귤 사세요. 귤 주세요. 아 여기 줘야지. 저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서 이제 2대. 유성이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2대인 예, 아버지이시고요. 이제 3대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유성아. 아빠 카메라. 이제 우리 유성이가 이제 저희 4대. 네 4대. 저희 이제 막둥이. 이제 태어난 지 이제 100일이 좀 이제 넘은 이제 김은우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해. 밀감은 이렇게 좀 위에서부터 좀 색 난 것부터 좀 따야 맛도 좋고 밑에 거는 좀 놔뒀다가 좀 나중에 따고 위에 거가 햇빛 먼저 받으니까 햇빛 먼저 받으니까 그죠. 위에 거부터 따가지고 이제 따면서 차츰차츰 내려오는 게 가장 맛도 좋고 밀감도 좋으니까 이렇게 따는 거야. 옛날에는 이거를 대학나무로 했거든요. 나무 한 몇 개만 있으면은 자식들 대학교를 다 보내고 했는데 60년, 70년대에는 귤로 대학 간 기분이 어떤 기분이에요? 귤 장학금이라고 해야 되나? 특히 서귀포는 날씨가 따뜻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감귤 재배 최적지랍니다. 서귀포는 한라산을 기점으로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제 한라산이 막아주거든요. 안에 있는 서귀포가 이제 그 위에 바람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또 따뜻하게 또 유지되는 것도 있고 여기가 화산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이제 화산 활동으로 인했었던 이런 토양에 대한 질 같은 게 좀 다른 타 지역보다는 좀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무려 천년의 역사를 갖는 제주 감귤은 조선 시대에는 진상품으로 매년 임금님께 바쳐졌다죠. 그러다 1960년대부터 제주 경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발전. 지금은 제주를 살리는 생명산업이 됐는데요. 아. 그 귀한 탐라의 맛이 가족을 웃게 만듭니다. 한번 맛보면 자꾸만 손이 가는 국민 과일. 어가 이거. 아서 큰 거 자. 저는 원래 귤을 잘 안 좋아했거든요. 육지 사람인데 여기 와서 귤을 엄마. 좋아하게 됐어요. 이 집 귤이 진짜 맛있어요. 갓 딴 귤은 바로 먹으면 그 시원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신선한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이름입니다. 준석. 부모님이 쓰던 물건까지 그대로 물려받아 감귤 농장을 운영하는 준석 씨. 그리고 농장 한편에는 감귤 체험 카페를 마련해 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기 잠깐 한 번만 서봐 주세요. 네. 아버지 멋쟁이 포즈. 다음에 놀러 오세요. 아버지 줘봐야지. 다음에 놀러 오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감귤 카페이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좀 귤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이렇게 포토존에 저희가 설치한 귤들이거든요. 좀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컨셉 뭐 촬영도 해보시고 좀 드셔보시기도 하시면 좋겠다고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저희가 아버지랑 이렇게 가족들이 따가지고 이렇게 포토존이랑 이제 앞편에 있는 포토존은 채우는 용입니다.
매일매일 막단 신선한 감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농장 창고를 카페로 만든 준석 씨 부부. 한라봉 파운드에 지금 한라봉 크림 올리는 작업할 거거든요. 크림도 이제 눅눅해질 수 있어가지고 나가는 만큼만 만들어 놓고 이제 또 그때그때 빠질 때마다 채워서 다시 놓고 있어요. 감귤칩 가루를 뿌려서 마무리하면 한라봉 파운드 완성. 여기에 함께할 음료는 또 한라봉 크림이에요. 크림 만드는 거에 이제 저희가 한라봉 시럽을 넣어가지고 한라봉 향이 나게끔 만드는 크림이에요. 커피 크림. 시럽에 약간 과육이 섞여 있어요. 아, 시럽이니까 살짝 노란빛 돌죠. 네네. 서귀포에 감귤을 알리기 위해 지금도 요리 개발을 한답니다. 일단 컨셉 자체가 저희는 귤이 메인이기 때문에 귤 음료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디저트는 이제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하기 쉬운 것부터 마들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씩 귤에 관련된 것도 공부하고 디저트도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테스팅을 한 거예요. 이곳의 또 하나의 자랑은 야외 정원인데요. 아기자기하게 조성된 정원이 사람들을 밖으로 이끕니다. 그곳에선 연인들의 사랑도 새록새록 꽃피고 있네요. 아, 저도 그런 시절이. 맛있지? 맛있다. 이게 무슨 맛이 나요? 귤은 아닌 것 같고 되게 아니야? 그런 시트러스 향긋한 향 나요. 약간 그런 갈아서 넣으신 것 같은데. How's taste? Very nice. Very fresh juice. Okay. Then not too sweet and not too sour. Very nice. Very pretty. Very beautiful. And then after I taste the food, they actually very nice. The tangerine is this one actually very fresh. We had one last night in the market, but it's not as nice as this. So very worth it. 아직 끝나지 않은 카페 즐기기. 예쁘게 사진 찍으며 감소 하나 더 추가요. 위주로만 세팅해 주시고. 자, 여행을 특별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기억하는 방법. 성격이에요. 이제 원래는 둘이서 제주도에서 스냅 결혼 웨딩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기랑 함께하는 네, 그런 스냅을 찍고 싶었는데 네, 운이 좋게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네.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으러 온 사람들에게 멋진 추억 하나 선물하고픈 준석 씨. 아, 좋아. 자연스러웠어. 자, 여기서 편하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사진을 찍습니다. 네. 저 보시면서 마무리. 연인, 친구, 가족과 보내는 서귀포에서의 소중한 시간. 감귤의 달콤한 맛과 향기가 함께 오래도록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엄청 드라마틱한 길이다. 오, 왔어! 왔어! 예, 아, 잡았어요! 뭐 보고 싶으세요, 여기 영화관에서? 저 EBS 고향민국 틀어주세요.